와! 야, 이건 뭐 만지기도 조심스럽네요. 와, 휘황찬란합니다. 확실히 반짝이니까 미치네요. 예. 아이고,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슬킹이라고 하고요. 맥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맥기 성애자입니다. 네, 이게 약간 일본 말인가요? 네, 일본에서 온 단어고요. 원래 멸금이라고 어떤 수은 공장에 들어가는 일본 제조업계 말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도금이라는 단어 대신 맥기라는 단어가 취미 쪽에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진짜 한 보따리도 아니고 한 두세 보따리를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가볍게 어떤 건지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요 금색 하나, 은색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이쪽 은색 조이드라는 이제 왕구 계열의 끝판왕인 제로그라이지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이드는 가동이 되는 왕구여서 버튼을 작동시키면 가동을 합니다. 전기도금이 아니고 네. 진공 증착 도금이기 때문에 네. 속에 모터부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금을 한 다음에 새로운 제로그라이지스를 공수해서 거기서 모터만 빼서 가동이 되게 만드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도금을 하다 보면은 이 막이 생겨요. 그러면은 네. 원래 조인트 공차랑 더 두꺼워지니까 얘네들이 잘 관절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도금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조인트를 다 갈아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립을 다시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공정이 번거롭습니다. 요거 한번 작동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 뒤에 버튼을 키면 네. 와, 꼬리도 뒤로 움직여. 꼬리. 야, 이 꼬리치네. 이야. 걸렸어. 아니네. 걸린 게 아니야. 와! 자, 카메라 보고. 와! 내가 제로 그라지스다. 네, 와. 그렇습니다. 이 은색으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또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또 환장하겠습니다. 금색은 뭐 두 말 할 것 없이 한국에서 최고의 로봇 메카인 그랑조입니다. 아. 마동왕 그랑조트. 그랑조. 요렇게 또 황금색으로 변해 있으니까 뭔가 얘가 약간 각성한 느낌. 다간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전설로 이제 변하면서 약간 얘가 금색이 되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랑조 이렇게 로봇으로 변형했는데 아 베이스가 더 멋있는데 베이스 뭐예요? 아 네 이 베이스는 가이아 플레임 이펙트 베이스고요. 용하고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메카나 인물을 두면은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멋있어요. 요 가격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20만원 초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같은 도금이긴 한데 색깔이 좀 이렇게 다 달라요. 얘네들도 다 속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바람 그리고 뭔가 음양오행에 의해서 불, 땅, 물 그런 게 있는데 도금이 꼭 금색, 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이 있는 걸 알려드리고자.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지금 보여드릴 게 와 지금 뭐 여기 와도 뭐 눈이 부셔요. 지금 막 반짝반짝한데 아니 이렇게 맥기를 조금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이 맥기를 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가 네. 처음 다간을 보고 그 레전드 모드로 나중에 변하잖아요. 전체 색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들어간 그 상태를 너무 좀 동경하게 됐어요. 맥기 성애자가 되신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비포랑 애프터가 차이가 나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장민호, 그 다음에 우리 그레이트 골드런 비포 애프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 상대가 안 돼요. 원래 골드런은 골드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얘들은 베이지잖아요. 취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무지라 그러거든요. 단무지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좀 실망이 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도 아 이거는 골드런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골드로 만들기 위해서 맥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고 요거 보면 요거 진짜 장난감 같고요. 얘는 뭔가 제 작품 느낌이에요. 드란이랑 레온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얘는 금색이 1도 없네요. 중간에 이 부분은 오렌지 맥기를 한 거거든요. 오렌지 맥기도 하셨고 네. 그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트 골드런도 이쪽 부분은 오렌지 맥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가운데 부속도 오렌지 맥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장민호 이 세이지도 금색 했는데 사실은 얘는 이게 더 예쁜데요? 아, 왜 이렇게 사람까지 금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원작자분도 네. 제가 맥기를 한 걸 보고 너무 이쁘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하나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맥기를 해달라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보다는 메카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임체보다는 네.
다음 또 지금 몇 개 더 있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자물이랑 전대물이랑 이렇게 다 같이 쭉 한번 몇 개 한 거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색깔이 같은 금색인데 다 달라요. 이 진하기 차이? 방식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도료의 밀도나 브랜드나 아니면 그날 그날의 기후 상황이나 어머. 온도, 습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색감이 다른 애들은 다른 업체에서 한 네, 애들이에요. 아니면은 킷이 요게 SMP고 요게 고토부키아 킷이어서 뭔가 네. 어우 이거 좋은 중요한 얘기하네. 이게 지금 반짝이서 어우 반짝이니까 벌레들이 꼬여요. 아니 나 이거 하면서 벌레 꼬인 적이 없었는데 물론 내가 뭐 안 씻은 날 뭐 조금 벌레가 오면 왔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은대장군 혹시 은대장군이어서 은색으로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은 군데군데 도색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까질 수 있는 부분은 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또 몇 개의 세계가 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각 파츠별로 색을 도금을 컬러별로 하신 모그랑조님 같은 그러니까 DX를 네 채를 사서 오리지널 컬러, 블랙 컬러, 메탈 컬러 이렇게 다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대식님이라고 계신데 이따가 한번 다 모여드리고 뭐 어디다가 업체를 조금 맡기는지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네. 다양한 또 애들이 있네요. 뭐 건담도 있고 볼트론도 있고 미니카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호기별로 맞는 색깔로 맺기를 한 겁니다. 크롬과 골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니 이거는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런너로 맡기게 되면은 네. 개당 8,000원 정도 선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DX 같은 경우들은 파츠들은 개당 한 10,000원 정도. 이 맺기 도색이랑 네. 일반 그 파츠 도색이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왜냐면 런너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지그에 집게에 집어서 전해질 용액에 담궈서 전기도금을 하면 되는데 파츠 같은 경우에는 지그를 잡을 군데가 없어서 그 부분이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이나 조인트 쪽에다가 지그 잡을 부분을 마스킹을 해서 거기를 잡아서 공기 중에 진공 증착으로 네. 근데 또 보니까 얘는 반다이에서 이렇게 나와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퀄리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게 퀄리티가 훨씬 좋긴 하죠. 환경적인 부분도 더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래도 싸제 맺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퀄리티가 뭐 아주 깔끔하게 잘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 프라킷이나 파츠 말고 또 다른 장난감에도 적용이 좀 됩니까? 모두가 잘 너무 잘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레고에도 좀 적용을 해봤거든요. 캐슬이에요 혹시? 제가 캐슬킹인 이유는 태양의 전사 피코 처음 나오는 피코의 그 메인 성인 드래곤 캐슬이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 황금색 캐슬이 너무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그냥 보니까 네. 황금을 좋아해. 그냥 금색 성애자네. 자 그러면은 또 그럼 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건 뭐 만지기도 조심스럽네요. 와 휘황찬란합니다. 탈 것들 뭐 피규어들을 또 이렇게 다 도금을 하셨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레고 말을 총 천연색으로 도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맺기가 또 궁금한 게 색깔별로 그러면 다 좀 금액이 다른지 동일합니다.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거래하는 업체는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파츠 하나니까 네. 8,000원이요? 만 원 정도. 아 네. 그렇겠네요. 얘를 그냥 통짜로 한다. 그래도 네. 그래도 만 원이고 이걸 떼서 이렇게 두 개를 한다. 그럼 2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목이 움직이는 애가 있고 목이 고정돼 있는 애가 있어요. 좀 케바케인데 전 이거를 분해 안 하고 그냥 이거 말 하나를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움직이고 네. 복불복이네요. 복불복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용도 빨간색 맺기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크롬 이것도 진짜 예쁘네요. 보면은 이런 뭐 캐로베러스 같은 이런 친구들도 하셨고 요거는 이제 뭔가 독수리인가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의 탑에 나오는 그 독수리입니다. 주로 탈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블럭은 따로 안 하세요? 블럭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머나먼 목표에 있습니다. 블럭을 해서 황금색 캐슬을 만드는 아! 요게 지금 보니까 저희 굿즈네요. 아 이건 제가 상우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네, 왜냐면 아, 농담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우님은 어떤 저희 이제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용자 같은 느낌이어서 아 제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 또 보시면은 파츠가 되게 많아요. 이 뿔도 따로 한 거고 이 투구랑 말 바딩이랑 밑에 이 블럭도 그렇고 아 이것도 또 호니버셔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해 놓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용자, 전대, 엘드란 그 세 개의 맺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진짜 메인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브 로봇입니다. 지금 보면은
박스도 조금 다르네요. 이 알파가 악취 합본 박스가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사이즈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스케일이 맥기에는 꼭 이 박스를 같이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구하기도 뭐 힘들 뿐더러 지금 보면은 추억에 여기 3만원. 이때 당시엔 3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 300만원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넘죠. 구겨진 데나 찍힌 데나 프린트가 뭐 이렇게 변색이 온 데나 그런 데도 없이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같이 갖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본인데 일본제 오리지널이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비교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모든 모서리를 동시에 들어야 돼서. 와, 이 안에 보십시오. 야, 지금 라이브맨 애들도 색깔별로 지금 맥기를 하셨고 라이브 로고, 라이브 복도 다 금색으로. 이 속박스도 이렇게 완품으로 있는 게 흔치 않은데 네. 제가 또 운 좋게 이렇게 구하게 돼가지고 나는 못 만지겠어요. 나는 장갑도 지금 안 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녹음을 했는데 골드, 그리고 실버, 크롬. 아이고! 골드, 실버, 크롬, 그리고 블랙, 크롬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네. 게 진짜 귀하네요. 맥기가 이런 고무 재질, 소프비에도 다 적용이 가능해서 캐릭터를도 다 했습니다. 이건 국룰이죠.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런너를 뜯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야, 라이브 로봇입니다. 황금색 라이브 로봇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각제가 특이한 게 원작이 없는 투구가 있어요. 오, 그러네요. 이거 안 빠져요? 빠집니다. 뒤쪽으로 빼시면 되긴 하고요. 예, 예. 돌고래 삼수 합체라고 써있네요. 향수 자극이 된다고. 그렇죠. 그런 네. 레트로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레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들쏘, 코뿔쏘라고 써있습니다. 얘들. 먼저 좀 이 비스트 모드, 피클 모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거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 나 부서질 것 같아. 만지기도 좀 약간 걱정이 됐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한번 하는 거라서 성우님께서는 얘네들 완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부담스러워요. 나 만지면 다 부서지거든. 퀄리티로 따졌을 때는 얘네들이 일본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한데 다 생자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맥기 하기에는 오히려 약간 더 좋았어요.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각본으로 있는 것보다 슈퍼 라이브 로보로 합체했을 때의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합체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만. 요거 네. 네. 어차피 합체하면 또 못해서 인서트 네. 안 따고 그냥 이렇게 으이씨! 안 해. 이제 못하겠어. 그거 그냥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살짝만 살짝 얹었는데 안돼 안돼 안돼. 아이 봐봐, 왜 그랬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포기할 거였으면 애초에 맥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 슈퍼 라이브로 합체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부서졌어. 물론 제가 만진 거 아니에요. 우리 태슬기님 여기 만지다 여기 부러졌어. 여기 지금 또 있는 걸 또 도금하면 돼요. 아, 멋있긴 멋있다. 자, 슈퍼 라이브 로봇 완성입니다. 확실히 반짝이니까 미치네요. 네,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본인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저 처음 봅니다. 와, 씨. 아니, 그러면 이렇게 파츠 다 하면 지금 요거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그레이트급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파츠가 한 평균적으로 20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곱하기 이제 10,000원 하시면 가격 나오는 거죠. 보내드리면서 자, 이거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본인이 네. 다 이걸 분해를 하시잖아요. 네. 특히 스티커 같은 거 오래돼서 막 끈적끈적 눌러붙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 다 알콜로 이렇게 지워줘야 되고 진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유니크한 컬렉션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엘드란 쪽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라이징 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합본 박스의 경우는 토미 오리지널 일제입니다. 안라이징 오는 일제가 더 이쁘더라고요. 아 또 그거 맞춰서 네. 아까 보시면은 요렇게 요 각본 박스도 가지고 오셨고 요거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옆으로 열어야 됩니다. 아 네네네네 어우 와 아우 쓰러질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까 슈퍼 라이브 로봇보다는 또 금색 자체가 좀 더 밝아요. 저기는 약간 로즈 골드, 여기는 약간 라이트 골드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상우님 이거 수왕, 거망, 봉황 다 할 줄 아시죠? 변형. 변형은 할 줄 아는데 네. 나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오늘 그레이트 합체는 네. 처음입니다. 아유 부담스러워라 정말. 어, 난 왜 이렇게 힘든 걸 시켜. 와 멋있다. 자 라이징 오 일단은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번쩍번쩍합니다. 이거 뭐 거울 없을 때 거울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바쿠류가 조금 색깔이 더 진해요. 이런 느낌. 와 이렇게 번쩍이고 나만의 유니크한 로봇을 좀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좀 솔깃한 커스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도 바로 합체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러분 갓 라이징 오예요. 우와 이게 진정한 피멍이네.
피멍 중간중간 보석은 포인트로 그린 맥기를 줬어요. 그랬네요. 얘네가 프로포션이 안 좋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 뭔가 프로포션도 다 잊을 만큼의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프로포션이나 어떤 남학신부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거슬린 게 있었는데 오리지널 컬러는 동일한 색상으로 크롬이 되니까 그냥 완전히 통일감이 생겨버리면서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그거 뭐예요? 커스텀 제작을 한 건데 봉황의 보석입니다. 항상 라이징으로 보시면 봉황의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맞아요. 항상 이게 스티커로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장착을 하면 아 그러면 또 맥기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부족한 아니면 하나의 포인트를 또 이렇게 또 제작 의뢰를 하시는군요. 뭐 또 보여드릴 게 남았나요? 제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용자가 하나 남았는데 한국 용자의 근본이자 최고의 용자 맥기 하면 떠오르는 용자 레전드 다간입니다. 너무 귀한 박스입니다. 그레이트 다간 이거 손오공 박스예요. 그 당시에도 뭐 저희에게는 꿈의 네. 박스였고요. 그렇죠. 네, 꿈의 제품이었습니다. 난 좀 아까웠을 것 같아 맥기 하기. 각본이 집에 있고 거기가 이미 오리지널 컬러가 깨끗한 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맥기 했습니다. 찐이다. 찐이야. 아 진짜 이상원 TV에서 제대로 찐을 모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봐 주시죠. 핫본 박스에 또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와 씨 어스라이너가 안에는 그 창문 부분은 은색으로 또 맥기 하셨어요. 다간도 보시면 사이렌은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아스파이터 콕핏 부분만 빨갛게 하셨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간 지구 모양은 파랗게 하셨고 이것도 그냥 바로 로봇 모드부터 한번 가볼까요? 진짜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와 예쁘다. 제가 일부러 다간을 그 속에다가 안 넣었거든요. 밖에다가 뺀 이유가 디오라마가 하나 있는데 다간 경찰서 디오라마입니다. 근데 최근에 더합체용으로 나온 작은 게 있는데 네. 이번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DX 버전으로 크게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어쩐지 더 큰 것 같아요. 네, 크고 이 나무도 아예 다 원작 고증을 해주신. 멋있네요. 와 이게 또 큰 걸로 또 이렇게 또 네. 만드셨네요. 이것도 지금 양산 계획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와. 아 또 이것도 하나 가야겠네. 아. 그레이트 합체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레이트 이제 레전드 다간 모드로. 네. 다 큰 성인 남자 둘이서 이거를 지금. 이야. 자, 그레이트 다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다. 근데 사실 네. 레전드 모드 하면은 네. 검이 아니고 쌍권총이거든요. GX 캐논과 버스터를 양손에 네네. 이렇게 들고 이게 하는 게 이 레전드 다간의 그건데 설계상에 뭐 미스인지 아니면 고려를 안 한 건지 이 GX 버스터와 GX 캐논의 이 조인트가 최종 버전의 다간에 이 손구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의 어떤 아쉬움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또 커스텀으로 해결했습니다. 레전드 다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반 예, 오리지널 칼라 모드와 레전드 다간 모드 이렇게 와 또 이렇게 원작 구현까지 커스텀으로 또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기 장인 맥기 성애자 우리 캐슬킹님과 함께 맥기도 맥기지만 굉장히 귀한 그레이트 합체 애들을 또 이렇게 세 채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저 너무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님께서 이렇게 이상훈 TV 통해서 매번 이렇게 훌륭한 소장자분들이나 다양한 장르 크리에이티브한 커스텀 피규어들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의 팬으로서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은거 기인들이 나와서 네. 새로운 어떤 또 경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캐슬킹님 말씀처럼 뭔가 또 특별한 커스텀 또 특별한 소장품을 갖고 계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고요. 출연이나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손문철 TV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 여기예요. 여기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캐슬킹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